지금은 새벽 5시입니다. 저희는 지금 마카롱을 사러 지금 나왔고요. 인사해줘. 지금 택시를 잡으러 가야 돼요. 근데 지금 택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시장 쪽으로 나가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제 얼굴이 보일지 안 보일지 잘 모르겠는데, 완전 여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공원에 할머니 몇 분 계시는데, 택시가 잡힐지. 귀뚜라미 소리 들려요? 언니가 카카오 택시로 택시를 불렀는데 잡혔어요. 암사여 그렇게 멀리까지 갈 택시가 있을까 했는데 3분 후에 온답니다. 아,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어떻게 나오는지 보는 화면이고, 이 액션캠이 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안 보이는 카메라여서 따로 이거를 들고 댕겨야 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입니다. 다 같이 뒤에 타. 아, 뒤에 다 같이 앞에 타냐? 언니가 열어. 어이구, 진짜. 안녕하세요. 네네네, 암사요. 여러분, 암사역에 도착해서 지금 찾아가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30분밖에 안 걸렸는데. 아니, 택시를 타는데 차를 너무 빨리 그거 모셔가지고. 빨리 보는 것도 있고, 험하게 보는 것도 있고. 와, 저 멀미 진짜 심하게 하는데 진짜 토할 뻔했어요, 차 안에서. 헛구역질이 막 으악 기분이 났다니까요.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아니, 너무 추워. 어떡해. 안아줄게. 토하는 맛 봐. 해 뜬다. 여기 봐봐. 여기 껌껌한데 저기는 밝지. 저희가 여섯 번째예요. 자기 찍는 거 아니야? 아닌 거 같지 않아? 이렇게 해주지 않아? 이게 제 거고 이게 언니 거예요. 언니는 종류별로 세 가지를 종류별로 세 개 샀고요. 저는 그냥 골고루 사서 3만 원 나왔어요. 이제 집 갈 거예요. 집. 한 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화이팅. 가는 거 자체가 화이팅. 약간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볼 거야. 거리 어디로 왔어? 지하철에서 먹자 언니. 먹어볼게요. 우와, 필링 쩐다. 너의 표정에 다 드러나지. 그러니까 엄청 맛있는 건 아닌가 본데? 근데 딱 바닐라 맛이야.
너무 맛있어. 이건 아닌가 봐. 괜히 왔어? 우와. 와, 필링 쩔어. 맛있다. 아니. 아, 맛있다. 맛있다? 응. 근데 좀더 부드러움. 필링이 많아서 한 편으로는 좀 느끼할 것 같아요. 맛있다 언니? 집에 왔어요. 버스에서 멀미해가지고 진짜 토할 뻔했어요. 지금도 약간 속이 안 좋아요. 지금은 뿌링클이랑 치즈볼을 시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50분 내에 온다고 하는데, 네, 거기가 11시에 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자마자 시켰는데, 제 생각엔 금방 올 것 같아요. 그럼 먹을 때 다시 키도록 할게요. 손톱이 너무 많이 길러서 자를 거예요. 여기는 지금 자르고 있고 여기도 이제 짧게 자를 거예요. 너무 길어서 지저분해 보여가지고 일단 이걸로 앞부분을 이렇게 자르고 약간 모양을 얘로 다듬어 줄 거예요. 여러분, 치킨이 왔어요. 지금 언니가 은행에 가가지고 일단 저는 이거를 세팅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뿌링클이랑 치즈볼 이렇게 세트가 22,000원으로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 시키고 콜라 1.25리터 하나랑 그리고 치즈볼 하나를 더 시켜서 배달비까지 2,000원이 붙어서 31,000원이에요. 이거 치즈볼 10개 한꺼번에 담아주셨다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10개 있어요. 뿌링 소스, 치킨볼. 치킨은 저희 언니가 먹고 싶은 거를 시켰습니다. 어떡해요. 너무 맛있게 생겼죠? 대박. 제가 치킨을 거의 3개월 만인가 4개월 만에 먹는 거거든요. 너무 맛있겠다. 치즈볼 하나 미리 먹어볼까요? 치즈볼. 역시. 근데 얘가 좀 특이한 게 약간 매콤한 것 같아요. 뜨거워요. 비알치씨가
저희 집에서 걸어서 한 10분 거리도 안 돼요. 오토바이 타고 오시면 엄청 빨리 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 뜨거워요. 맛있어. 저는 그러면 언니 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드디어 언니가 왔어요. 이거는 제가 중3 때 그린, 중3 때 만든 컵이에요. 이쁘죠? 여기 이렇게 종이 비행기 그려져 있어요. 이것도 제가 칠했어요. 느낌 있게. 누구야? 닭다리. 맛있겠죠? 손담비야? 맛있어 여러분. 맛있었니? 너무 오랜만이야. 여기 나 때문에 못 먹었잖아. 맛있다. 맛있어? 쑥 찍어서 맛있다 진짜. 이렇게 소스도 찍어서. 오돌뼈까지 먹어요. 짠, 엄청 깨끗하게 먹었죠? 원래 치킨 두 마리 시킬라 했는데 두 마리 시키면 40,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마리 시켰는데 오랜만이야. 찰리가 초콜릿 공장을 해요. 완전 부러워. 허벅지 잘 가, 이거? 역시 애주깨가 귀엽다. 열 때는 머리가 짧았네, 윌리웅카. 그러게. 근데 딱 봐도 가발 같아. 그거, 단발. 저게 진짜 머리 같지 않아? 난 쟤 그거 연기한 거 좋았어. 이상한 나라 앨리스. 모자 장수. 그거 나 다 봤어. 이상한 거울 나라 앨리스인가? 1탄, 2탄. 응, 다 나왔어. 어, 물로 하네? 여러분, 저 지금 다 먹고 다 치웠는데요. 많이 먹진 못했는데 배가 엄청 나왔어요. 제가 오늘 밤을 새고 마카롱을 사러 갔기 때문에 한숨도 못 자서 너무 졸려요. 그래서 2시간만 잤다가 운동 가려고 합니다. 오늘 먹은 건 오늘 다 빼야죠. 화이팅! 저는 그럼 일단 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지금 4시 23분이에요. 한 시간을 더 자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 가서 운동을 하려고요.
알람이 왜 하나도 안 들렸을까요? 지금 깬 지 3분밖에 안 돼서 정신이 비몽사몽합니다. 운동 끝나고 집 가고 있어요. 집 거의 다 왔는데 가서 씻어야 될 것 같아요. 러닝머신을 30분을 더 탔어야 됐는데 시간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1시간밖에 못 탔거든요. 그래서 내일 공복으로 아침에 운동을 한번 갔다 오고 집에 와서 또 운동을 갈 생각이에요. 내일은 운동 두 번 갈 겁니다. 확실히 핸드폰 카메라보다 이게 더 좋죠? 하나씩 볼게요. 다섯 가지 제품 들어있는데 리콜 크림? 이렇게 생겼네요. 우와 신기하다. 샤인 스프레이 광택이랑 윤기를 주는 거네요. 헤어 왁스 잔머리 정리. 오, 저기 잔머리 완전 많은데 대박. 와, 얜 패키지가 정말 이쁘네요. 슈가 스크럽 스트럽 레몬 블루베리 타르트. 얜 뭐지? 아, 몸 씻는 거네요. 스크럽 마사지 해주고 막 그런 건가 봐요. 바디로션, 우와! 이제 날씨 추워져서 건조하잖아요. 그러면 다리에 막 각질 같은 거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때 바르면 좋을 것 같아요. 냄새도 망고예요, 망고. 트로피컬 망고. 레드벨벳이랑 이거 초코나무숲은 처음 먹어본 거거든요. 일단 초코나무숲이 좀 진할 것 같아서 레드벨벳 먼저 먹어볼게요. 안에 게 약간 치즈케이크 맛 나고 약간 크림치즈. 엄마가 요거트 맛이라 했는데 요거트 맛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이거 꼬끄도 너무 쫄깃쫄깃해요. 맛있다. 레드벨벳 딱 크림치즈랑 어울려. 한번 먹어볼래? 맛있어? 응. 필링이 완전 대박이다. 근데 뜨거워서 좀 그게 있어 나는. 그러니까 느끼해. 많이 못 먹는 거지. 근데 이 정도 두께 2,000원이면 진짜 완전 대박이지. 진짜 싼 거예요. 저희 동네에 그냥 이 필링 한 겹이 없는 게 2,300원인가 2,500원이에요. 맞아 맞아. 얘 이름은 초코나무숲이고 단면도 너무 예뻐.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짠짠해. 그래서 이거 모양도 그대로잖아. 너무 진하면 니가 좀 근데 씹으니까 안 뜬다. 쫀쫀해? 씹으니까? 나이 안 밀어도 안 될 것 같은데? 완전 녹차인데? 말차 맛도 나는 것 같아.
여기가 아, 한, 위에 아, 밑에 한 겹 한 겹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와 근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되게 깊다. 근데 코코가 아까 레드벨벳 코코보다 더 단단해요. 더 바삭거려. 이거 이러한 건가? 근데 난 이렇게 약간 더 찐득찐득한 게 더 꾸덕꾸덕. 오늘 찍은 영상들 컴퓨터에 옮겨서 편집을 시작할 거예요. 일단 액션캠부터 옮길 건데 저 오늘 액션캠 영상 찍으려고 봤는데 여기가 완전 카메라 완전 애가 패여서 없어졌어요. 어디 쓸리고 막 그런 거 같은데 아예 카메라가 파였답니다. 이거는 여기서 그걸 빼야 돼요. 여기가 아니네. 액션캠은 이거를 여기다 넣어서 해야 돼요. 이게 원래 다른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액션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메이크업 영상 편집해서 오늘 늦게라도 올릴 거고 브이로그는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에 올라갈 것 같아요. 수요일? 그쯤? 수요일에 학교도 안 가니까.